그도 그럴 것이 짱하는 보통 내기가 아니기 때문.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웬 그릇 하나를 물고 유유히 걸어 나온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달라는 듯 두 눈을 반짝이며 기다리는데. 밥 달라고요? 진짜. 짱아 물 줘. 물 줘. 자 이리 와. 굉장히 예. 빈 그릇을 물고 오는 행동은 지금 목이 마르다는 녀석의 의사 표현. 항상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목이 많이 마른지 이렇게 물 달라고 재촉을 한다고. 실컷 목을 축인 뒤 이번엔 사료포대 앞으로 향하는 짱아. 그래 착하네요. 네, 안 그러게요. 배고픈가? 누나 말 없이 할 말 다 하네요. 짱아 밥 줄까? 오 열려있는 사료포대를 습격하는 대신 누나한테 밥 달라는 사인을 보내고 그런 다음 밥 줄 때까지 의젓하게 기다리기까지. 이야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지켜야 할 선은 꼭 지킨다는 똘똘하고 기특한 녀석이라는데 역시 집밥이 최고야. 헌데 집안에선 이렇게 똑똑하고 얌전한 짱아가 어쩌다 이 집의 문제 경공이 돼버린 걸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배도 채웠겠다 의자 하나를 떡하니 차지하고선 본격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녀석. 어이구 피곤했는지 금세 편하게 잠이 드는데 그렇게 한참 꿀맛 같은 단잠에 빠져있던 짱아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매섭게 주변을 살피는 눈.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다렸다는 듯 현관문 쪽으로 다가서는데 잠시 바깥 동태를 살펴본 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오오오 능숙하게 문을 오른쪽으로 살짝 밀더니 이번엔 열릴 문틈 사이를 집중 공략. 앞발 긁기 신공으로 화려하게 펼치던 바로 그 순간 문을 열고 나왔다. 간다. 그대로 무단 외출을 감행. 그런데 녀석 나가자마자 이없이 이웃집게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 얌전해 있다가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쫓겨다니는 이웃집게와 마치 원수라도 만난 것처럼 죽을힘을 다해 무섭게 맹추격을 펼치는 짱아. 그러다 잠시 어디론가 사라졌던 녀석이 어유 이번엔 도로를 건너 어디론가 바삐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위험한데요. 그 위험한 도로를 건너 녀석이 향한 곳은 한 철물점을 지키고 있는 황군의 집. 가서 왜? 남의 집 가서 왜 실을 하나요? 아, 시원하다. 아니, 쟤는 왜 여기 와가지고. 어? 내 집 뭐라 그랬어? 눈 안 끌어. 이게 어디다 대고. 눈 안 끌어. 누구예요, 지금? 까나. 네. 짱아의 위협에 잔뜩 얼어버린 황구. 이게 그냥 내가 뭘 어쨌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눈조차 마주치질 못한다. 자기 구역인데도 못 지키네요. 의기양양 자리를 뜨는 짱아. 그러자 황구 금색 기세 등등 뛰쳐나와서는 야, 넌 말 이리 와봐. 내 저걸. 야, 너 시간만 있었으면 놈이야. 짱아의 뒤통수에 대고 소심한 본부리를 시작하는데 이때 이게 제일 무서워. 황구가 짖는 소리를 들은 짱아.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러는 거죠. 야, 누랭아, 이리 와봐. 야, 하나 이게 진짜 제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다시 문제 안 오는 너 하나 진짜 너 너 일로 다시 해봐. 저한테 다시 오는 법 없거든요. 그때 누나들한테 딱 걸린 짱아. 안 돼. 완전 달라요. 네. 안 돼. 안 돼. 누나가 들어 안 돼. 집안에서는 더없이 순하고 착하기만 하던 녀석이 집을 뛰쳐나가자마자 갑자기 깡패로 돌변해버리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데 더 이상 남의 집에 가서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강제 연행. 이거 좀 놔주면 안 될까요? 나는 저기 네 발로 다니는 게 편한데. 하지만 운이 좋아 이렇게 다시 녀석을 잡아오는 날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상황.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짱아가 험한 뒷산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추적이 더 어렵다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산으로 올라간 녀석. 아 어디가? 짱아야. 짱아가 사라진 지점을 시작으로 온 산을 샅샅이 찾아보지만 결국 녀석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매번 이 산에서 사라져버린다는 짱아.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장아가 외출한 지 무려 12시간째. 오, 오늘은 야근하나 봐요.